왜? 무슨 소리야? 도둑 들었어? 한일 있니? 다이어리! 해줘. 나한테 돈을 줘. 그러면 되게. 어, 왜 찍고 있었어? 아니, 지금 왜? 아니, 진짜! 갑자기, 갑자기 나 오빠한테 하고 진짜 말도 안 나오고 카메라를 들이대. 왜 나가 너는? 비 오잖아! 야, 비 오는데 어떻게 나 그렇게 정신을 짜. 아니, 갑자기 난 아빠 천국 바라보다 가리다. 갑자기, 야, 진짜 혼잣말처럼 아빠한테. 아니, 나 저기 생일선물 돈으로 줬는데 갑자기. 아우, 정신없어, 진짜. 아니, 너 명함지갑 봤어, 혹시? 어? 내 명함지갑. 갑자기 나한테 명함지갑을 찾아. 이렇게 웃겨. 아니, 명함지갑이 없어져가지고. 아니 어디 있겠죠. 잘 찾아봐요. 그거 비싼 거란 말이야. 명품인데. 그거 내가 선물해 준 거? 미쳤나 봐. 일단은 내 생일 선물 돈으로 내놔. 아니 명함지갑이 없었다고 지금 생일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. 아니 어디 있겠지. 어디 아니, 있겠지. 차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작업실에도 없고 어디도 없어. 분명히 내가 집에서 옷 갈아입으면서 놔뒀거든. 어디? 나 못 봤는데? 그러니까 못 찾겠다고. 집에 분명히 집에 놔뒀는데 없어. 아 어디 있어. 잃어버리면 그냥 내 걸로 사줘. 잃어버렸으면 내 걸로 사줘. 알겠지? 어디 있어. 걱정하지 마세요. 어? 근데 나도 요즘에 뭐 잊어버렸는데. 근데? 진짜로? 나도 잃어버렸어. 나 원래 이것보다 큰 귀걸이잖아. 이렇게. 그거 나도 잃어버렸어. 그 오빠가 어디 이렇게 잘 놔둔 거 아니야?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놔놓으니까? 오빠가 이렇게 놓은 거 아니야? 아니 귀걸이를 내가 어디다 치우냐고. 그럼 나 귀걸이 잃어버린 거야? 찾아봐 어디 있겠지. 오빠가 범인이야. 오빠가 까먹고 아니면은 내 걸 어디다 뒀거나. 내 귀걸이를 어디다 치우냐고. 도둑인가? 우리 집에 도둑 든 거 아니야? 아니 도둑이 들었으면 비싼 거 훔쳐가지 무슨 명함지갑이랑 귀걸이를 훔쳐가냐고. 이게 큰 거가 없어지면 티가 나는데 재질구리한 게 없어지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잖아. 그리고 내 귀걸이 비싼 거야 그거. 어? 오빠 왜 풀었지? 왜 풀었지? 나 이거 애플워치 안 본 지 지금 일주일 넘었다? 수비 나와봐. 수비 나와봐. 오빠 약들 없네? 오빠 진짜로 없어. 없다고. 진짜 도둑된 거 아니야 이거? 이거는 심각한데? 왜냐면 귀걸이야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상관없는데. 엄마 나 애플워치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? 이게 없어. 그래 네트워크 연결도 원활하지 않네 이거. 리엔아! 리엔이 요새 뭐 잃어버린 거 없어? 응. 그래? 엄마 아빠는 막 지금 귀중한 거 좋아하는 것들 막 잃어버렸어 지금. 아, 나 가방에 있는 그 열쇠고리 인형 있잖아요. 응. 그거 잃어버렸어. 저번에. 그거 너 아끼는 거? 응. 진짜? 그거 학교에서 뭐 잃어버린 건 아니고? 아니야. 희한하네. 뭐 먹어? 지금 빵을 먹을 때야. 어? 명품 명함지갑 그거 내가 사준 거 그거 어디였어요? 빨리 찾으라고. 지금 빵이 목구멍으로 들어가. 가은아 뭐 잃어버린 거 없어? 왜 웃어? 왜 웃어? 아 에어팟. What? 야 웃음이 나오냐? 에어팟 언제 잃어버렸어? 몰라 저번에 잃어버렸어. 얼마나 됐는데? 2주. 2주? 그래서 집에서 스피커로 듣고 있었던 거야? 근데 뭐 너 에어팟은 가끔 막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해서 결국은 찾았잖아. 근데 없어? 이번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. 우리 소민은 뭐 잃어버린 거 없어? 제가 좋아하는 육포 간식이 없어졌어요. 큰일 났네.
남편. 왜? 무슨 소리야? 도둑 들었어? 깜짝이야! 지금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막 다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지금 온 집안을 샅샅이 다 뒤졌거든요. 없어? 진짜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오죽 지금 경황이 없으면 지금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막 이러고 입고 나와가지고 하겠어요. 아니 큰일 났네. 아 속상해. 이거는 분명히 진짜 리얼 정말 도둑이 들지 않는 한 이럴 수는 없다. 정말 이럴 수는 없다. 아 심장 떨려. 아니 오빠 이거 도둑 뜬 거야. 도둑 뜬 거야. 아니 도둑이 들었으면 비싸고 감나가는 거 그런 거를 훔쳐가지 무슨 더 우리 집에 비싸고 감나가는 게 어딨어. 아 그렇다고 무슨 리엔이 가방에 있는 키링을 훔쳐가. 예쁜 거 가져갈 수 있지. 아니 그렇게 막 도둑이 들어서 그걸 왜 그걸 왜 가져가냐고. 더 비싼 걸 가져가지. 돈 될 만한 걸 가져가지. 돈 될 만한 게 우리 집에 어딨냐고요. 아니 돈 될 만한 게 없으면 테레비전을 쓰다가 쓰이지. 저거 지금 지지직거리거든요. 아 아무튼 아, 갑자기 두통 울려. 이제 안압 높아지고 막 아 다시 아플라 그래. 원래는 이거를 막 찾으면서 다 찾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어요. 근데 하나도 못 찾았어. 진짜 리얼 하나도 못 찾았어요. 난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막 소름 끼치거든요. 와 진짜 여러분 댓글에 이런 비슷한 경험, 뭔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경험이라거나 진짜 잃어버렸다, 도둑 맞았다, 기타 등등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추후에 제가 이 물건을 다 찾으면 그때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. 우울하다.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? 다니님이 많이 구독해주세요.